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도 메달 기대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e스포츠의 메시라고 불리는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첫 챔피언을 노리고 있는 페이커를 최종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는 강렬한 눈빛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가락.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최강자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이름처럼 상대를 속이는 화려한 플레이로 국내 리그 우승 10번,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을 3차례 제패하며 e스포츠의 메시라 불리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초대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시범 종목이었던 지난 아시안게임에선 결승에 올랐지만 중국에 졌습니다. 3연과는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더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MSI 때 저희가 중국 팀들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은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e스포츠는 신체 활동이 없다는 일부 시선을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불식시켰고 e스포츠도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좀 정신적인 노력이나 힘든 과정을 거치고 그런 부분은 거의 e스포츠가 저는 좀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 대회의 흥행 카드로도 꼽힙니다. 올림픽도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전통 스포츠 한계는 계속 부닥치고 있고 디지털 시대가 다가왔는데 그 시장을 주도적으로 움직여줄 MZ세대 젊은이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IOC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롤드컵 결승전은 515만 명이 동시 시청했고 국내 대회도 매번 만 원 관중입니다. 페이커 선수가 꼭 우승해가지고 군면제도 꼭 받았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OC도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대회를 개최하며 변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